안녕하세요. 지난 토요일에 봤던 겁니다. 국가직 됐죠? 아, 지방직이요. 그거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총평은 여러분 거기 써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주변의 말소리 듣지 마세요. 쉬운 건 맞는데요. 뭐 그게 뭐 이렇게 쉽니 저렇게 쉽니 나는 몇 점 받았니 이런 거 듣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중심이 잡고요. 예년보다 조금씩요. 점차 쉬워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조리 고득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점수의 폭이 늘어나는 것, 그러니까 높아지는 건 맞는데요. 제가 봐서는 커트라인은 별 차이 없을 것 같다. 왜냐면, 당연히, 그죠, 경쟁률에 따라서, 그죠, 합격하는 데서 합격자들은 소수죠. 그 소수의 점수들은 거의 비슷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 놓고 1번으로 갑니다. 거기 보시면 subsequent에 밑줄 쳐져 있고요. 그것의 동의어입니다. 그것의 동의어입니다. 그냥 sub이라는 데서 접두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SUV가 언더의 뜻입니다. 조심하세요. 이 언더는 그래서 아래가 아니고 영향력의 아래요. 이것만 해도 충분하고요. 뺐으면 SEQ가 있습니다. 현대영어에서 SEQ나 SECU로 나타납니다. 됐죠? 라틴어 sequel에서 와서 이거 follow의 뜻이에요. 잘 봐봐요. 순서상 뒤를 따르는 거예요. 영향력의 뒤를 따르다. 그래서 subsequent이 되면 됐어요. 다음에, 차후에 의 뜻입니다. 그냥 아예 어원상의 뜻이 있죠. following이라고 답은 예, 2번을 고르시면 됩니다. 아니면 하나씩 넣어서 됐어요. 해석하셔도 답을 떨구는 데는 이상 없어요. 그 다음 2번입니다. 2번 문제 보세요. 되게 쉽게 나오긴 했는데요. 일단 문장이 두 개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두 문장의 일관성이요. 근데 너무 쉽게도 또 두 번째 문장에 뭐가 있어요? For example라고 되어있죠. 예, 예를 들면 실예입니다. 잘 보세요. 두 번째 문장에 for example를 해석하시면 밑에 대서 첫 번째 문장에 밑줄 친 대서 커터스의 뭐 동의어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 자체가 보통 종합반 시간에 제가 문법 예문 설명하면서 설명합니다. 유래에 대해서도.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걸 형용사형으로 다 알고 들어갔습니다. 시험장에. 거기 보시면 컷 되세요. 커테시가 명사형이고요. 그래서 형용사로 되면 커테이오스가 됩니다. 이것의 명사형이 커테시예요. 됐죠? OUS로 끝나면 형용사가 됩니다. 자, 이러든 저러든 모두 잘 봐봐요. 앞에 있는 코트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농구 코트, 배구 코트 이럴 때 그 코트예요. 됐어요? 코트 뜻이 뭐예요? 원래 앞마당이요. 됐어요? 그래서 야드의 뜻이 있어요. 조심하실 거는 왕실의 앞마당입니다. 다시요? 왕실의 앞마당. 왕실의 앞마당에서는 왕족과 귀족들이 왔다 갔다 했겠죠. 그들이 잘 봐봐야 하는 행동이 예의 바르다고 생각한 겁니다. 거기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래서 커테이오스가 되면 예의 바르는 뜻이고요. 그 다음 커러시가 되면은 됐어요. 예의 이런 뜻입니다. 공손함. 그래서 답은 4번에 politeness를 고르시면 됩니다. polite의 명사형이죠. 그 단어를 모르시더라도 두 번째 문장 보세요. For example saying excuse me When you seize is an American folk w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봐봐요. 당신이 재채기할 때 실례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다? 됐어요. 풍속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봐봐요. 재채기할 때 실례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예의 발음 맞죠? 예의 발음을 보여주는 거 맞죠?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에 뭘 해석하면 된다고요? For example, 리아를요. 그러니까 보통 어휘 문제보다 되게 쉽게 구성됐어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최근에 어휘가 점점 쉬워지는 건 맞는데요.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 예전 난이도로 돌아갈지 몰라요. 아, 그죠? 그러니까 2020년부터 쉬워진 건 맞고요. 계속해서 지금 2020년부터 풀이 강의를 보시면 쉬워졌어요, 쉬워졌어요 이러는데 그거는 여러 개도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코로나 겪고 이러다 보니까 공부할 그게 없죠. 여력도 없고 이러니까 수험생들의 실력이 좀 저하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 점점 쉽게요.
만약 이게 너무 쉬워서 수험생들이 점수가 높아지고 또다시 변별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난이도를 붙이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는 뜻은 그만큼 성적이 안 좋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출제자의 출제 성향도 좀 있습니다. 그건 쉽게 내는 건 좋은데요. 너무 간명해요, 문제가.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시간이 별로 안 걸려요. 그죠? 그 의도하고 만든 문제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도 고득점은 여유 있게 공부 좀 하면 되는데요. 그 대신 만점이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왜 그러냐면 틀릴 문제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3번으로 갑니다. 밑줄 친 단어 관용어고요. BPP라고 돼 있어요. These children이 주어고요. 수동이니까 행위 동작을 받아요. 그 정도면 충분하죠. Have been brought up 이릅니다. Bring up의 BPP 꼴이죠. 이거는 중학교 관용어죠. 기르다죠. 당연히 아이들은 길러줘야 되죠. 맞죠? 적합한 말은 뭐밖에 없어요. 1번에 raised요. Raised는 당연히 봐봐요. Bring up의 동의어로 배운 건 아니지만 맨 마지막 어법 총정리에서 이건 조심하라고 했고요. 그 동사들 묶어서 뜨다고 했었어요. 그건 조금 조심해 두시고 나머지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 다음 4번도 수거관용 강의에서 했었죠. Do away with 그랬습니다. 위스는 동일 영역이고요. 이 동일 영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행할 수 있으니까 위스덤이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폐지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답은 폐지하다의 동의 1번에 abolish가 됩니다. A를 빼시면 뭘 있어요? 됐죠? 이렇게 할까요? 접도 그대로 떼내죠. ABA를 빼세요. 그러면 B가 똑같으면서 빠진 거거든요. 벌이 있고요. AB는 분리의 접도예요. 벌이 던지다의 뜻입니다. 떼서 던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폐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당연히 문장을 읽으셔도 다 답 나옵니다. 주어 자리에 있는 건 노예 제도죠. Slavery. 당연히 19세기가 돼서야 폐지됐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do away with를 모르시더라도 뭐 abolition이 쉽게 됐죠.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지에 있는 단어들도 간략했죠. 여기까지는 시간이 절약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힘이 붙어가요, 문제가. 근데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겁니다. 5번 보세요. 잘 봐봐요. 빈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lank 다음에 in a election process 다음에 so that 있습니다. so that에서 동그라미요. 뭐뭐 하려고 하기 위해서의 잘 봐봐요. 목적이요. 부사절의 접속사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부사구든 부사절이든 전부 다 뭐요? 주절의 내용을 구체화시킨다 그랬죠. 맞아요. 그럼 부사절의 내용의 목적의 내용을 읽어내시면 그 목적을 놓고 브랭크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So that 다음에 they 됐어요. Could see and understand it clearly 라고 돼 있어요. It은 그냥 그것으로 하셔도 되고 필요하면 앞에서 끌고 오시면 됩니다. 됐죠? 잘 봐봐요. 그것을요. 됐죠? 보고 이해해요. 분명하게. 그게 목적이에요. 보고 되세요. 이해해요. 분명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앞으로 갑니다. 보를 디맨드입니다. 유권자들은 요구했었습니다. There should be, 되세요. Should be greater blank요. 있어야 된다고요. 되세요. 더 큰 blank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고 이해해요. 분명하려면 동그라미 1번요. Deception. 그렇죠. 속임수가 있어야 된다. 말 안 되죠. Flux가 휘라는 뜻이에요. Flexibility,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3번 Competition, 경쟁이 있어야 된다. 말 안 돼요. 답은 네 번째입니다. Transparency입니다. 이것도 보통 형용사로 많이 배웁니다. 형용사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보통 Transparent으로 명백한 형용사로 자주 쓰이는 단어고요. 뭐 이러든 저러든 어는 똑같으니까 Trans요. Across의 뜻입니다. 빼고 나면 발음으로 여러 번 알아요. 보통 pair은요. 그래서
이거 업비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봐봐요. 통과해서 드러나요. 그럼 안에 다 보이겠죠. 맞죠? 그래서 투명한, 솔직한 이런 뜻입니다. 명사형보다는 형용사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휘 수업 시작하고요. 단 2주 안 걸려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나옵니다. 이거는. 이건 모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원을 쪼개서도 트랜스만 알면 가로지르는 거니까 그 다음 거꾸로요. 나머지 단어를 다 빼내셔도 필수 단어이기도 하니까요. 답이 충분해요. 조심하실 건 뭐예요? 소대세 뭐? 대세 목적에 부사절을 놓고 됐죠? 그 앞에 주제를 채우는 문제예요. 6번입니다. 밑줄 친 것 중에 어법상 잘못된 겁니다. 거기 보세요. One reason for upset in sport. 다음에 보세요. 이니치부터가 형용사절이고요. 대시 대시로 묶어져 있어요. 재진술로. 앞에는 upset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입니다. 당연히 전치사 플러스 됐어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의 형태니까 주어나 목적어 자리 필수 구성 요소가 빠진 곳은 없어요. 그래서 the team predicted win and 다음에 보세요. supposedly superior to their opponent. 그다음 보세요. surprisingly loses면 lose의 동그라미요. 동사입니다. 시제 가진 말로. 이니치 이하의 형용사절의 동사예요. 다시 앞으로 가보세요. 이니치 다음에 더 팀이 주어요. 명사군데 전치사 없죠. 그러면 그 다음에 봐봐요. 더 팀 다음에 predicted는 됐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뭐죠? 분사요. 앞에 있는 뭐를 꾸며주는 말? 더 팀을 꾸며주는 말. 됐죠. 그 팀은 당연히 예상되어져야 되는 건 맞죠? 승리할 것으로. 예, 뜻이 수동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잘 봐봐요. 대시 대시로 묶어놔서 편해요. 형용사절이 끝나고 나서 is란 동사가 나옵니다. 맞아요. is의 동그라미요. 주절의 동사고요. 주어는 뭐죠? one reason요. 자, 어려운 건 없어요. 주어 동사 사이가 멀어진 것 뿐이고 one reason을 놓고요. 됐죠? For a, 됐어요. upset, in sports 다음에 계속해서 뭐예요? 대시 대시로 해서 형용사절로 돼서 끌어가서 길어진 것 뿐이에요. 그리고 one reason을 받아오는 동사는 세 번째 줄에 있는 is요. 그 다음에 what이 나왔어요. 칠판 봐봐요. 비동사는 연결동사, 맞죠? what은 대표적인 명사절의 접속사, 맞아요? 그러니까, 주어와 같은 말인 명사절이 나온 거예요. 맞죠? 당연히 주어 보호자리 맞죠? 여러분 명사절의 접속사 what은 명사절의 접속사이면서 명사 하나의 역할을 합니다. 당연히 what이 끄는 명사절은 주어 자리가 빠지고 동사부터 나오든지 아니면 주어 동사 나오고 됐죠? 목적어나 보호자리가 비든지 무슨 말이에요? 명사 하나만큼 비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잘 보세요. What 다음에 보시면 the superior team이 주어고요. may not 대세 have perceived가 동사요. 그 다음 their opponent 목적어 as란 전치사 다음에 threading 대세 to란 전치사 다음에도 봐봐요. their continued success라고 다 있죠. 빠진 자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돼요. what을 that으로 바꿉니다. 풀에 꼼꼼히 적어놨어요. 쓸 필요 없어요. 됐죠? 어려운 건 없죠? 제가 그랬잖아요. 완명사절은 이건 무조건 짚고 하나 나와요. 그래서 우리 특강 이틀 전에 했죠? 만 이틀도 아니고 그죠? 그때도 이거 했잖아요. 이건 나올 거라고. 몇 번이고 그때는 했었잖아요. 7번으로 갑니다. 정오 문제입니다. 이것도 어려운 건 없었어요. 어법성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것만 먼저 잡을게요.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잘 봐봐요. The last kiss bar was happy 다음에 to discover 다음에 an alive man입니다. 형용사 편에서 다 다르죠. 이거
A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A를 붙여서 만든 형용사예요. 서술적으로 쓰려고. 그러니까 이렇게요. 그녀는 생존해 있다, 살아있다 이런 뜻이요. 비동사의 보호자리에서 서술적으로만 써요. A가 붙어있는 거는. 왜요? 서술적으로 쓰려고 만든 형용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틀려요. 명사 앞에는 당연히 뭐요?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죠. 그러니까 alive가 안 되고요. living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차이는 있지만 alive를 뒤로 빼도 되는데 뜻은 좀 달라져요. 그는 산 채로 이런 뜻이에요. 살아있는 채로. 봐봐요. 잘 봐봐요. 산 채로 돼서 배가 가라앉았다. 사람들이, 승객이 살아있는 채로. 그러면 됐어요. A man alive 이렇게 써요. 보통. 됐죠? 그러니까 이때는 alive living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나머지 어법상에 대해서 밑에 정리해놨으니까요. 그거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고 8번으로 갑니다. 잘못된 겁니다. 영작입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우리말 해석도 있네요. We 됐어요. were made 다음에 touch입니다. touch란 동사의 분사입니다. 이거보단 여러분 그래서 조금 어렵게 쓰여가지고 이 단어는 안 했었는데요. 근데 이 단어 안 하더라도 거기 해석 있네요. 감동하게 되었다라고 돼 있죠. 예, 감정 동사입니다. 거기는 터칭은 뭐예요? 감정 동사의 분사요. 다 필요 없죠. 뭐요? ing 꼴이 있고요. pp 꼴, ed 꼴이 있어요. 감정을 줄 때는 ing요. 감정의 뜻이니까요. 감정 받을 때는 뭐요? pp요. 그러면 잘 봐봐요. 우리는 감정을 받아야 되죠. 맞죠? 그러니까 무슨 꼴이 돼야 돼요? pp 꼴의 분사요. 그래서 we were made 다음에 touching을 touched로 바꾸십시오. 이번에 감정동사의 분사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문제가 나왔어요. 보통 하나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보기 안에 나머지 보시면은 두 개 더 나올 겁니다. 좀 많이 있어요. 9번부터가 대화문이고요. 올해 특징이 대화문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보통 두 개인데 세 개로 바뀐 거고요. 이 추세가 계속 갈지 멈출지는 모릅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그죠? 약간 대화문을 강조해 보려고 했는데 전부 다 쉽습니다. 그냥 대화문을 읽으시면 답 나와요. 길이도 그냥 짧아요. 만약 시간이 없으면 제가 그랬어요. 그냥 통상 돼서 여러분 시험에 영어 대화문은요 거의 맞장구입니다. 그럼 빈칸을 놓고 앞뒤만 읽으셔도 답 내는 데는 이상 없어요. 그래서 9번에 앞에 보신 pardon me 다음에 보세요. But could you give me a hand? Give me a hand. 도와주다의 뜻이죠. Please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와줄래요? 이렇게 묻어요. 당연히 뭐예요? 도와줄게요? 아니면 못 도와줘요? 이렇게 답이 돼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답은 됐어요. 4번이면 sure. 됐어요. Can I help you with anything?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뜻입니다. 그냥 읽으시면 답 나와요. 10번입니다. 빈칸이 맨 마지막에 있고요. 빈칸 바로 앞에 보세요. Probably they were that's on a light. 아마도 그것들은 밤새 켜져 있대요. 이게 좀 어려우시면 바로 앞 문장으로 또 올라가시면 됩니다. Lily, oh no, maybe I forget you. Turn them off last night. Turn off은 끄다의 뜻이죠. 잘 보세요. 잊어버렸어요. 뭐 해야 될 것을, 꺼야 할 것을요. 지난밤에.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아마도 밤새 켜 있었을 거야. 이렇게 돼 있죠. 그에 따른 답이 돼야 되니까 잘 봐봐요. 답은 3번입니다. I'm sorry. I promise I'll be careful from now on. 되죠? 미안하다고요. 앞으로 예, 조심할게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11번입니다. 이번에는 각각 AB의 대화가 나오고요. 그거 중에 대체 틀린 겁니다. 동그라미 3번 보세요. Anna 다음에 보세요.
Is that you? 너냐고요? 한번 보세요. Long time no see. 오랜만이라고요. 그 다음 How long has it been?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얼마만이지? 이랬더니 자, 비가 답합니다. 2층이 about an hour and half by car 이렇게 돼 있죠. 잘 봐봐요. 2층이 about 다음에 an hour and half by car라고 돼 있죠. 잘 봐봐요. 차로요. 됐죠? 걸린다고. 시간이 걸리다가 it take이에요. 1시간 반 걸렸어. 말 안 되죠?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답은 3번을 고르시면 됩니다. 나머지 대화문들도 그냥 읽으시면 가는 겁니다. 되는 것들입니다. 12번으로 갑니다. 적절한 겁니다. 제목으로 적절한 거고요. 주제만 고릅니다. 쉬워요. 잘 보세요. 위에서 세 번째 줄 맨 끝으로 갑니다. According to 있습니다. 거기다 밑줄요. 뭐뭐에 따르면 거기서부터 인용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용했다 뭐 한다는 뜻이에요. 뒷받침했다는 거예요. 맞죠? According to there's a Goldman 됐죠? 골먼에 따르면 그러면 골먼의 글이나 기타 실험 조사 연구에서 뭐 했던 거예요? 인용해왔겠죠. 그 앞이 주제문입니다. 첫 번째는 도입부고요. 다니엘 골먼에 대한 두 번째가 주제문입니다. Well-known author 잘 알려진 작가요. 다니엘 골먼은 has dedicated his life to the science of human relationship이요. 됐죠? 전념했어요. 바쳤어요. 생애를, 그의 생애를요. 인간관계에 대한 과학에다가요. 두 번째 문장 주제문입니다. In his book, there's a science, social intelligence, 됐죠? 그의 책, social intelligence, 사회적 지능, 뭐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사회적 지능에서요. He discussed, 그는 논의했어요. Result from neuroscience, sociology요. 신경사회과학에 대해서 결과를 논의했습니다. To explain. 됐죠? 설명하려고요. How sociable our brain are. 우리의 뇌가 얼마나 사회적인지를 설명하려고. 그래 놓고 뭐요? 됐죠? 골만에 따르면이라고 인용에 들어줘 뒷받침하려고. 두 번째 문장 주제문입니다. 책에서 봐봐요. 뭐 했던 거요? 우리의 뇌가 얼마나 사교적인지를, 사회적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일관된 내용 잡으시면 됩니다. 답지 어렵지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Sociable brain요. 사교적 뇌, 사회적 뇌요. 여러분, 고개 보세요. 됐죠? 신경사회학을 읽으란 게 아니고요. 거기 골문에 대한 내용을 읽으란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거요? 제목이니까 주제문만 잡으면 된다. 그러니까 앞에 그래서 커멘터리에도 써놨는데요. 이번에도 경제 지문만 없고요. 인문적이고 사회적, 사회과학적이고 그 다음 이런 지문인데 예년보다는 조금은 나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기 까다로운 특히 고유명사나 이런 것들이 있는 글이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는 독해를 해서 주제를 고르고 제목을 골라내면 되는 거지. 주제문을 골라서요. 나머지 내용을 읽으라는 건 아니죠. 저 글에 비해서 이게 봐봐요. 논리적으로 글을 읽거나 주제문 잡기가 올해 국가직이나 작년보다는 훨씬 편해요. 그래서 시간도 별로 안 쓰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시험 본 학생들이 쉽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런 거죠. 이게 답인지 저게 답인지 모호한 것도 좀 적어요. 답지가 깔끔해요. 오죽했으면 일치 문제 하나고요. 그것도 우리말로 답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쉽다 쉽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쉽다란 거는 자기가 평소보다 잘 봤다는 거지 점수가 모두가 100점이다 그건 아니라고요. 그죠? 조금의 상승은 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죠? 크게 점수가 뒤바뀌거나 그렇진 않을 겁니다. 분명은 약간은 쉬워요. 13번으로 갑니다. 글의 주제를 주제문 고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은 Certainly some people 분명히 일부 사람들은 아본 태어납니다. With advanced 그래서 이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physical size for jockey, height for basketball player, an ear for music
of a musician. 그 다음 yet 있으면 yet의 동그라미요. 그러나가는 그러나 뒤가 됐어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뒤에서 주제를 제시합니다. 됐죠? 신뢰가 쭉 이어지고요. 됐죠? 장점의 신뢰가. 그러나 다음에 보세요. Only dedication to mindful deliberate practice over many years can turn those advantages into talent and those talent into success. 그러나 only라는 강조의 부사까지 썼네요. dedication, 헌신요. 됐죠? 헌신만이요. to mindful deliberate practice입니다. 아주 신중하고도 계획적인 연습에 대한 헌신만이 over many years 돼서 여러 해가네요. Can turn those advantages 이러한 이점들을 into talent 재능으로 바꾸고요. And 그리고 those talent 이들 재능들을 into success 성공으로 바꿀 수 있다. 이 글의 주제문입니다. 진술상 그러나를 놓고 그 뒤에서 주제를 제시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 뭐예요? 예, 뒷받침 내용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 보자. Some kinds of there's a dedication, practice, people 하고 들어오네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도 이러면서 뭐 뒷받침에 들어가죠. 통상 한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매번 시험마다 그러나를 놓고 돼서 주제를 제시하는 거. 조심하실 건 의미 반대로 빠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랬어요.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Importance of constant effort. Dedication이라고 돼 있죠. 여러 해 동안에 뭐요? 헌신이라고 돼 있으니까 됐죠? 꾸준한 노력의 중요성입니다. To cultivate talent요. 재능을 키우기 위한. 14번 문제로 갑니다. 적절한 겁니다. 제가 밑줄 치라는데 밑줄 쳐볼래요? 첫 번째 문장이요. 거기 보세요. Dr. Lusing and her colleagues found까지 밑줄요. 다시 네 번째 보세요. 똑같은 내용 나요. 네 번째 후반부에 보시면 Dr. Lusing is now doing experiment 밑줄요. 첫 번째 문장은 봐봐요. Dr. Lusing와 그의 동료들이 발견한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밑줄 보세요. Lusing가 됐어요? 지금 실험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잘 봐봐요. Lusing와 그의 동료들이 발견한 거 다시요. Lusing가 실험하는 구체적 내용을 놓고요. 다시 쭉 내려갑니다. 밑에 세 번째 줄입니다. 그걸 대수로 왔습니다. 물론 인접한 걸 받아와요. 대시란 대명사를 놓고요. 그 앞에서 받아와요. That would help that's a to support이라고 돼 있네요. 앞에 봐봐요. 루싱크가 발견한 거나 지금 하고 있는 실험을 놓고요. 그것을 받아와서요. 그 정보로 일반화시킨 겁니다. Generalize. 그래서 주제를 제시합니다. 통상 독해할 때 여러 번 했었어요. 하나 혹은 두 개 정도 이렇게 주제문이 뭐 하는 경우가 있다? 하방하는 경우. 그래놓고 어디서 보냐면 좀 끊어갈게요. 앞에 거 구체적 내용을 뭐 발견한 내용이나 실험 내용을 읽어가는 건 아니니까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보세요. 그래서 전반부에 보면 She hoped to extend her research to have a deeper understanding of advantages that different sort of virus give their host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녀가 하고 있는 실험의 구체적 내용을 놓고요. 그 다음 계속 이어갑니다. 그녀는 바랍니다. 확대하기를요. 그녀의 연구를 to have a deeper understanding 더 깊은 이해도로 뭐에 대한요? The advantages 이점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형용사로 꾸며주면 differential of virus,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가요. 됐어요? Give to their host요. 됐죠? 그들의 호스트니까 숙주예요. 됐죠? 숙주에게 주는 이점에 대해서. 그렇게 놓고 봐봐요. 그것은 하고 들어갑니다. 아마도 도움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봐봐요. 첫 번째 우연한 발견, 지금 하고 있는 실험, 그 다음에 그녀가 원하는 건 놓고 그것은 하고 받아와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도움이 될 거라고. That will help. 아마도 그것은 도움이 될 거며 to support view. 견해를 지지하는데요. Which가 견해를 꾸며주며 which is helped by interesting this increasing number of biologists. 점점 많은 생물학자들이 됐어요? 가진 됐죠? 견해입니다. That many creatures rely on 많은 피조물들이요. 생물들이. 됐죠? 의존한다는 겁니다. Sim하고 bio를 합친 말이에요. Symbiosis요. 그래서 공생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Rather than 라기보다는 being self-sufficient 자급자족하기보다 다 필요 없어요. 대슬 놓고 앞에 내용 보세요. 실험을 확장, 연구를 확대하기 위하고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의 숙주에게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가 뭐 하는 것이에요? 이로움을 주는 데 대한 됐죠. 숙주에게 이로움을 주는 데서 주는 데 대한 이해죠. 그걸 놓고 그것은 하고 받았으니까 됐죠. 자급자족보다는 공생관계에 의존한다는 데서 견해를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일관된 거 고르시면 됩니다. 됐죠. 동그라미 1번 virus demonstrates self-sufficiency of biological being입니다. 바이러스는 생물학적 존재들의 자급자족을 대해서 증명한다. 자급자족이라기보다는 주제문에서 뭐 했어요? 공생한다 그랬죠. 1번 탈락이요. 2번이요. 됐죠? 생물학자들은 됐어요. 바이러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거 아니죠. 바이러스 프리 아니에요. 전혀 관계없어요. 3번이요. Principle of symbiosis cannot be apply to infected friend요. 공생은요, 감염된 식물에는 적용될 수 없다.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한다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공생에 의존한다 그랬어요. 공생에 의존한다 그랬죠, 생물들이. 전혀 관계없죠, 이거는. 답은 4번입니다. Virus sometimes, 바이러스는 때로는요, 예, do their host good. 그들의 숙주에게 이로움이 돼요. 그게 뭐예요? 공생하는 거 맞죠? 레럴 댄 뭐하기보다는요? 예, 하밍 되며 해로움을 주기보다는. 그게 공생하는 거 맞죠? 서로에게 이로움을 주는 거. 그러니까 주제만 고르시면 답 나오게 돼 있어요. 내용을 치고 그냥 답만 끌고 갈게요. 이거 다 읽으면 시간 길어지고 되게 쉬웠습니다. 보통 두 문제, 세 문제 정도 오는데 이번 한 문제예요. 그래서 자꾸 부담이 덜했던 거예요. 문제 구성 자체가 쉬워요. 그냥 쭉 읽으시면 되고 흔히 아는 거고요. 그냥 이거 읽으면서 맛있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여러 번 베이징 덕도 나왔었어요. 옛날에 2014년도인가? 제가 그거 프리 강의하면서 그랬는데 출제자가 얼마나 북경오리가 먹고 싶으면 베이징 덕에 대해서 썼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콤한 것 중에서 극강이죠. 메이플 시럽 이야기하는 거고요. 맨 마지막 문장 보세요. 밑에 세 번째 줄 가운데로 갑니다. Even so입니다. 그럴지라도. Most of maple syrup입니다. 대부분은요. Maple syrup의 대부분은 there's a producer a family farmer. 생산자의 대부분이 뭐라고요? 예, 가족이에요. 가족농부예요. 후야 꾸며주면 collect 그것을 모아요. Bucket, bucket에 모으고요. 양동이에요. By hand 됐어요. And 그리고 boil요. 끓여요. 됐죠? Into syrup themselves. 그 수액이요. 셉이 뭐가 될 때까지? 시럽이 될 때까지 됐어요. 끓여서, 그러니까 졸이는 거죠. 끓이는. 가족 단위의 농민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맞죠? 근데 우리말로 써 있어서 쉽죠. 동그라미 4번 보세요.
기계로 수액통을 수거한다는 건 아니에요. 직접 손으로 수직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끝까지 읽으시면 답 나옵니다. 시간은 걸려요. 근데 이 정도면 최근 문제 중에서 가장 쉬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16번입니다. 어색한 겁니다. 이게 좀 독특했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1화입니다. 보통 1화는 됐어요. 밑줄을 쳐서 됐어요. 내용을 됐어요. 물어보거나 빈칸을 치거나 아니면 감상이요. 평가. 이런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는 거로 1화가 났어요. 아주 독특한데요. 1화는 수업 시간마다 이야기하지만 이런 건 놓치면 안 되고요. 직간접적으로 겪었던 것을 대화문의 형식을 많이 빌어서 전달하는 글입니다. 됐죠? 그래서 6화 원칙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모두 글의 후반부로 밀려가요. 그래서 글의 특징상 봐봐요. 매진부에다가 중심 내용을 쓰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요? 6화 원칙을 써서 전달을 해야 되니까요. 전달력을 강화시키려고. 특히 여러분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 일화라 그랬잖아요. 봐봐요. 어제 혹은 작년에 저번에 이렇게 하죠. 내가 혹은 친구가 어디서 누구를 이거 전부 다 일화예요.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 써요? 언제 누가 어떻게 전달력 때문에. 안 그러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의 특징이 어디 있다고요? 매점부의 중심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간단해요. 일화인지를 알면 첫 번째 문장 보세요. I once took a course in a short story writing during this 라고 돼 있죠. 잘 봐봐요. 단편소설 쓰는 강좌를 들은 적이 있대요. 맞죠? 언제 누가 맞죠? 어떻게 또 다 있죠? 1화입니다. 그냥 끝으로 갑니다. 밑에 세 번째 줄 보세요. 중심 내용 거기 나올 거고요. 그게 주제예요. 잘 봐봐요. At the end of the tour, he concluded, let me tell you again. You have to be interested in people if you want to choose successful writer of stories.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죠? 잘 봐봐요. 마지막이에요. 됐죠? 연설의 마지막에. He concluded. 됐어요. 그는 결론 맺었어요. Let me tell you again. 당신들에게 다시 한번 말했다고 직접 인용으로 끌고 옵니다. 특히 1화체에서 많이 나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고요. You have two interests. 당신들은요. In people,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만약에 당신이 뭐하고자 한다면 성공한 소설가가 되려고 한다면요. 이게 중심 내용이에요. 다 필요 없어요. 이와 일관되지 않으면 당연히 봐봐요. 흐름상 어색한 거죠. 바로 붙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셀스틴입니다. 셀스틴은 a great magician입니다. 위대한 마술가인요. said 이야기했습니다. Every time he went on stage, he said himself, I'm grateful because I'm succeed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셀스틴은요, 위대한 마술가. 오를 때마다 무대예요. 됐죠? 말했습니다. 성공했으니 감사하다고요. 여러분, 성공했으니 감사하다는 건 사람의 관심 갖는 것과 관계없죠? 고마움에 대한 표시잖아요. 예, 일관되지 않습니다. 1화. 답은 4번을 보고 싶습니다. 시간은 좀 걸려요. 조심하세요. 1화만 알면 됐어요. 중심 내용을 잡는데 이상 없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 독해 특강 때도 됐죠. 1화 하나는 했어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고. 끝으로 가야 된다고. 다시 17번입니다. 되게 쉽습니다. 예. 근데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러 번 읽어야 되는. 나 독해 특강에서도 하고요. 그다음 문제풀이나 기타에서도 했었어요. 잘 봐봐요. 표시하라는 거 표시해 보세요. A에 보시면 봐봐요. 뭐 listen이 있습니다.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However, the box요. 다 필요 없고요. Things I'm have begun 있습니다. Have begun의 밑줄요. 그 다음 B에 가봅니다. In 돼서 2014에다 동그라미요. 그 다음 expert in field 다음에 보시면 said 있으면 said의 밑줄요. 그 다음 that's C로 갑니다. That shift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지 않아도 답을 고르는 데는 이상합니다. This, 아, that shift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This shift요. 거기다 박스요. 자, 이렇게 끌고 와요. B가 맨 처음 시작입니다. 2014년도 이야기 납니다. 그러는 게 당연히 과거 표시만 했으니까 과거요. 됐어요.
그 다음 A로 갑니다. 잘 봐봐요. More listen을 넣고 현재 완료로 끌어옵니다. 다시요. B에 다시 보시면 said라고 과거로 동사를 썼죠. 그리고 more listen이란 말이니까 최근을 놓고 뭐예요? 예, 네, 현재 완료를 쓴 겁니다. 제가 어법 시간에 있었어요. 됐어요? 현재 완료는 언제 쓴다 그랬어요? 봐봐요. 과거에서부터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현재까지요. 그러면 과거 시점이니까 과거가 먼저 나와야 돼요. 2014년요. 그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 현재까지의 이야기입니다. B는. 이해되셨죠? 그래놓고 다시요. 맨 마지막에 C에 있는 this shift를 놓고요. 이거 부정보인 추상명사입니다. 독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전술한 데서요. 필요한 부분을 다 받아올 수 있습니다. 봐봐요. 이러한 변화는 이렇게 들어와요. 앞에 변화 있어야 돼요. 자, 바로 앞에 어디로 가냐면 A로 가보세요. More listening, however, things have begun 있습니다. 거기다 밑줄요. Have begun은 따로 밑줄 치긴 했는데, 맞죠? To change까지 밑줄 하면 되겠죠? 변하기 시작했다고 돼 있죠? 변하기 시작했다가 나와야 이러한 변화는 하고 받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잘 봐봐요. 과거에서 현재 완료까지 끌고 왔죠. 그래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현재 완료를 받아서. 그래서 현재로 가고요. 그래서 the shift 다음에 is 있으면 is 밑줄요. 이거 시간상의 전개요. time sequence입니다. 그걸 다 못 읽어내셔도 다시요. 뭐만 잡으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과거 표시말. 과거요. 그 다음 현재 완료 맞죠? 그리고 구정보인 추상명사. 내용은 시사적 내용이에요. 뭐 이거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이번 시험을 놓고도 여러 차례 다루긴 했는데요. 근데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몰라도 돼요. 뭐래요? 글의 논리적 전개만 물어본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을 알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내용이 필요할 때는 배경지식 있으면 편해요. 그 다음 18번입니다. 제시문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제시문이 yet 있네. yet의 동그라미. 그러나가 연결돼야 됩니다. 의미 반대로 빠져야 돼요. 좀 짧게 끊어갈게요. 길게 읽으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잘 봐봐요. 어디로 가냐면 동그라미 2번 놓고요. 바로 앞에 줄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 가운데 보세요. How to subjectively describe our performance is often unclear. 읽으셨어요? 어떻게요? 주관적으로 설명하는가는요. 우리의 그래서 퍼포먼스요. 성과를요. 종종 불분명해요. There is no right answer. 일관되죠.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네, 정답은 없어요. 다시요. 불분명하고 정답은 없죠. 이해되셨어요? 그래놓고 의미 반대로 빠집니다. 예, 그러나요. 자, 주관적으로 설명하는지에 대한 것은 불분명하고 정답은 없다 그러는데요. 제시문 가보세요. 예, 그러나요. Lucas for such a self-assessment. 앞에 내용을 such라는 구정보로 받아합니다. 요구는요. 됐죠. 자신의 평가에 대한 요구. 앞에 내용을 받아왔죠. 구정보인 추상명사를. 그 다음 의미 반대로 빠집니다. Are pervasive요. 널리 펴져 있다고요. 앞에는 봐봐요. 잘 봐봐요. 불분명하고 답은 없다 그랬어요. 근데 널리 펴져 있는 건 의미 반대로 빠져 있죠. 그래서 의미 반대로 빠졌어요.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잘 보세요. 제시문에 one's career의 밑줄요. 자신의 경력이요. 저 커리어의 구체적 내용으로 잘 봐봐요. 그 다음에 뒷받침에 들어갈 겁니다. 다시요. 커리어의 구체적 내용으로 뒷받침에 들어갈 겁니다. 다시요. 동그라미 2번 뒤로 가봅니다. 본문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You are asked to subjectively describe your own performance. 그 다음 보세요. In school application, in job application, you know, interviews, in a performance reviews in meeting. 여러분 봐봐요. 거기 보시면 학교 지원서, 입사 지원서, 면접, 성과 검토요.
회의 등에서 라고 나오는 것은 클리어의 구체적 내용들 맞죠? Once clear가 나와야 그 다음에 뭐야? 구체적 내용이 부연되고 들어간다고요. 답은 2번을 고르셔야 됩니다. 이거 시간은 좀 걸립니다, 이 문제는. 다른 문제에 비해서. 19번입니다. 브랭크에 안 맞은 거고요. 일종의 연결어죠. 부사고. 이거는 맨 마지막 특강에 있었습니다. 이거 다시 나올 때가 됐고요. 조심하라고요. 당연히 독해 특강에도 합니다. 독해 특강에도 해요. 그죠? 잘 봐봐요. 거기 동그라미 1번에 페라독스 이 개념은 먼저 알라 그랬어요. 파라가 비사이드의 뜻이고요. 독스가 가르치다의 뜻이에요. 티처. 잘 봐봐요. 나란한 게 두 개 있는 거예요. 가르침이. 다시요. 나란한 가르침이야. 하나는 봐봐요. 다 뚫는 창. 하나는 다 막는 방패. 나란한 거 맞죠? 뭐 관계예요? 무슨 관계? 이게 현실에서 존재하면 그걸 역설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근데 봐봐요. 역설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글안에 적용될 때는 반어든 역설이든 뭐 한다 그랬어요. 무슨 관계예요? 그것만 알면 답 나온다 그랬죠. 자, 브랭크를 놓고 앞뒤 문장 끊어갈 겁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크게 연결되는 거 아니면 앞뒤 문장 끊어가고요. 쉽게도 너무 어려울까 봐 쉬운 자리를 잡았어요. 브랭크 다음에 however까지 등장해요. 그러나니까 당연히 봐봐요. 의미 반대고, 그죠? 뭐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무슨 관계 맞죠? 앞에 내용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Psychological research has shown that distraction serve as a common anxiety avoidance strategy. 심리학적 연구는 보여줘요. distraction, 산만은요. 작용해요. 뭐로요? 일반적인, 잘 봐봐요. anxiety avoidance strategy입니다. 전략이죠. 됐죠? 불안을 회피하는 전략으로 사용돼요. 불안하니까 뭐야? 산만한 척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브랭크 다음에 보세요. However, 그러나 these avoidance, 이란 되세요? 회피 전략은 strategy는요. Make anxiety worse in the long run. 결국에는 잘 봐봐요. 불안을 악화시킨대요. 여러분 봐봐요. 피하는 전략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악화시키는 거는 모순이 있죠. 맞죠? 예. 그러니까 의미상 반대되고 모순이 있으니까 답은 1번입니다. Paradoxal입니다. 역설적이게 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닉하고 페라독스에 대해서는 그렇죠. 독해 반에서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특강에서도 이건 다시 돌아 나올 때가 된 거고요. 한 번 나왔으니까 직접적으로 묻는 건 조금 띄엄띄엄 나올 겁니다. 그 다음 20번이고 이번에는 내용입니다. 쉬워요. 잘 봐봐요. 브랭크가 있는 자리요. 다시요. 주제문에 브랭크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끝으로 갑니다. 버디 있습니다. 버세 동그라미. 그러나 뒤가 중요하고요. 그러나 뒤에서 주제를 제시합니다. 잘 보세요. 자, 이제 보시는 그 문장 놓고 갈게요.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중간으로 갑니다. It's endless process. 그것은요, 끝없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it doesn't have to be exhausting or stressful. 지치거나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지치거나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but 뒤가 너무 짧죠? 그럼 조금 더 읽어가면 됩니다. 자, 이제 주제문입니다. Getting your information management drawn to a more manageable level and into productive zone start by bra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잘 봐봐. 당신의 정보에 대해서 관리를요. Drawn to more manageable level요. 됐죠? 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됐어요. Drawn 당겨요. And 그리고 into productive zone start by blank. blank에 의해서요. 관리하기 쉬운 데서 수준으로 나누고요. 생산적 영역으로 전환하는데요.
맞죠? 그것만 해도 정보가 충분해서 답 내기 쉬운데요. 더 내기 쉽습니다. 여러분 주제문에 브랭크가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뭐요? 주제와 일관된 내용이고 맨 마지막 문장 보세요. 컷이라고 여러분 독해지문에 자주 안 나오는데 글이 쉬워지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 명령문입니다. 당연히 그 명령은 뭐하고 일관돼야 돼요? 주제가 일관되죠. 거기 보세요. Cut the number inbox. 뭐라고 그래 있어요? Inbox 편지함이에요. 일동에. 편지함을 뭐라고 줄이라고 했어요. 그거 일관되면 돼요. 다시 올라가 보세요. 잘 봐봐요. Getting your information management drawn to more manageable level요. 더 돼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정보를 줄이는 것은 당연히 정보의 수준을 낮추는 것은 줄이는 거고 일관되죠. 맞죠? 그와 관련된 내용이 뭐예요? by 다음에 나와요. 답은 쉽습니다. 답은 3번이죠. Minimizing the number of inbox you have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편지함의 수를 뭐하는 거?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음에 주제문이고 주제문 내용이 빈칸을 친 거예요. 그 주제문의 내용의 빈칸은 뭐 정보가 충분하니까 주제문 하나로 답 내는데 어려움 없고요. 특히 그 다음부터 나오는 뒷받침 문장에서 맨 마지막 문장 뭐로 돼 있어요? 명령문이요. 네, 그걸로 쉽게 딱 고른다. 보통 제가 보기에는 어법에서 하나 정도요. 어려워서기보다는 오늘 답만 딱딱 찍어내서 그렇지 됐어요. 답이 아닌 것과 답 사이에 왔다 갔다 하다가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법에서 하나 정도, 그 다음 독해에서 하나 정도. 그거 위에는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고득점인 건 아니에요. 전반적인 점수는 향상되고 평균 점수는 높아집니다. 그런데 당락을 좌우하는 점수대는 거의 비슷한 그런 거예요. 이러든 저러든 시험 보신 분들은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내년 시험에 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자리에 있으니까요. 조금 돼서 이 문제 보고요. 이걸 풀 줄 알아야지 이런 것보다는 시험 본 데 대한 당연히 뭐 그죠 반성은 있어야 될 거고요. 뭐 철저한 반성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내가 풀어서 나중에 고득점 봐서 합격해야 되겠구나 그런 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잘 봐두시고 그 다음 나머지 문제 전체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은 전부 다 제가 기본 강의나 특강 있죠. 예, 그런 거에서 꼼꼼히 다시 다루어서요. 충분히 다 대비할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일단 시험 보신 분은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시험 보실 분들은 대비해서요.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고 여름 공부로 들어갔으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됐죠? 또 다른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